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서 예, 촬영을 했는데 예, 이것 좀 보세요. 너무 이뻐가지고.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고민한 끝에 제가 아이폰 10S를 예전에 한번 촬영을 했었잖아요. 그에 관해서 한번 어땠는지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성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. 이거 자체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부족할 게 없었어요. 이전에 아이폰 좀 썼을 때는 살짝 느린감이 있어가지고 아,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아이폰 10S 같은 경우는 그냥 완성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안정성 또한 되게 많이 우수해졌거든요. iOS 12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뭐 더 좋아질 게 있나?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여기 달이 있어. 달. 달? 어, 그러네. 이쁘다. 하늘. 그지? 여기 동네 공원인데 차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그치? 바람도 엄청 부네. 와, 차가 끝없이 올라오고 끝없이 나가고. 초점 잡히는 건가? 공원 안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아이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? 아마 아이폰 성능 관련해서 괜찮았다 아마 거기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. 다음으로 말해보면 카메라 성능? 요즘 카메라 성능으로 좋기로 유명한 갤럭시 S10 뭐 카메라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뭐 광각 렌즈도 되고 뭐 인물 사진 모드도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유명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아이폰에 조금 더 표를 주고 싶어요. 그 이유가 갤럭시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좀 복잡하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주변에 갤럭시 S10 구입한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게 카메라 기능 쪽을 한번 물어보거든요. 그런데 대부분 기능들을 거의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. 그만큼 사용하기가 어렵고 기능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좀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반면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너무 단순해요. 특히 카메라 같은 거 보면 그냥 모드들만 딱 있고 그 모드에 맞춰서 그대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.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모든 카메라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. 특히 그 중에서 저는 좀 자주 사용하는 게 인물 사진 모드 그리고 연사 모드 이렇게 두 가지만 활용을 잘 해도 정말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. 뭐 인물 사진으로 찍게 되면 좀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하잖아요. 그러면 뭐 미러리스 못지않게 그런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. 연사 모드 같은 경우는 좀 순간적인 사진들을 기록해야 될 때 그런 사진들을 촬영을 해야 될 때 연사 모드로 촬영하게 되면 놓치는 거 없이 제가 원하는 그 상황들을 찍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연사 모드를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촬영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사진 찍는 버튼을 쭉 누르고만 있으면 바로 연사 모드가 동작되니까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쪽에 있는 카메라보다는 조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카메라 기능 쪽에서 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4K 촬영도 되고 4K도 무제한으로 촬영이 되죠. 거기에다가 소리도 되게 골고루 잘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
굳이 마이크 필요 없이 아이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로 영상 촬영과 수음이 가능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사용성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말고 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해야 돼? 응, 웨이팅 어때? 포인트 오빠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. 창가 안쪽 끝쪽 자리로 안내 도와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이거 이거는 그 밥상 세트인가? 진짜 이거 먹었지? 응. 이런 것도 있네. 별로지? 오빠 별로구나. 응. 이런 거 맛있겠다. 뭘 도와드릴까요? 별로. 연어밥상에서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? 크림 카레 우동. 그래서 아까 하던 말을 이어서 하면 그 아이폰이 사용성이 진짜 좋거든요. 특히 애플을 사용해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만족하고 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최근에 많은 기능들이 좀 들어가면서 만약에 애플을 처음 써봤다 그러면 처음부터 뭔가 편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점차 좀 적응해 나가기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. 특히 애플 제품들이 뭐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라 태블릿도 있고 그 다음에 PC 그런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애플 제품들이 만약에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편해져요. 뭐 복사 붙여넣기 그조차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PC랑 연동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서로 다 공유하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애플 제품이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 나중에 나오는 제품들도 자기도 모르게 구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거기에다가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이제 홈버튼이 없어졌잖아요. 뭐 이전에 아이폰 10부터 없어지긴 했지만 그 홈버튼이 사라지고 제스처 기능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게 고민을 많이 좀 덜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좀 주변에게 추천해주고 만약에 제스처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지 알려줄 정도로 그 정도로 편한 기능입니다. 그럼 밥도 이제 다 먹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카페 가려고 차에서 갑자기 내렸는데 벚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벚꽃을 잠깐 찍고 카페로 다시 이동할게요. 이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런 좀 만족감이 높다 보니까 뭐 안드로이드랑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대비 좀 좋은 점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스마트폰 자체가 안 느려져요. 아이폰이 그러다 보니까 포메탈리 그 공장 초기화라고도 하죠. 그거 할 일 자체가 좀 없는 부분이 저는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.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폰 XS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아이폰 7 플러스를 사용했었는데 그 아이폰 7 플러스를 2년 동안 사용하면서
포맷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도 속도가 처음 구매했을 때랑 똑같은 속도를 유지했었고, 이번에 아이폰 XS도 넘어오면서 처음에 구입했던 거랑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전혀 느려짐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, 그 부분이 안드로이드 대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. 그 다음은 해킹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.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파일 시스템, 그 파일을 내부적으로 다 건들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사항이 많이 적어요. 함부로 내부에 있는 파일들을 못 건드리고 그 애플 정책에 따라서만 파일을 건들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킹의 위험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,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. 다음은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그 게임 퀄리티, 그 게임의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게 아무래도 조금 아이폰이 좀 더 이쁘다고 해야 될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로 게임을 할 때보다 아이폰으로 게임할 때가 좀 더 흥미진진하고 뭔가 프레임 수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이폰이 중고 방어가 잘 됩니다. 이 부분은 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조차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중고폰을 사신다라고 하면 아이폰을 사는 것보다 안드로이드를 사는 게 훨씬 저렴하게 살 수도 있죠. 그런데 만약에 새 폰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폰을 사게 되면 그 중고 방어가 잘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 1년, 2년 쓰고 나서도 어느 정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.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안드로이드보다 아이폰이 우수한 면은 아닙니다. 저도 아이폰을 쓰면서 안드로이드가 좀 부러운 점이 있었거든요. 아까 전에 뭐 파일 시스템을 직접 건들 수 있다,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해킹에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,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드로이드에는 엄청난 그리고 엄청 많은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 아이폰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죠.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럽더라고요. 그런 것을 포함해서 무선통신 규약들,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풀려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NFC, 뭐 그 외에 IoT 같은 좀 그런 기능들, 그런 서비스들,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자체가 좀 블루투스를 통해서밖에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안드로이드가 좀 부러운 점으로 보였습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 OS에 따라서 안드로이드는 되게 이쁘게 꾸밀 수 있는 커스텀이 좀 가능하잖아요. 뭐 런처부터 해가지고. 근데 아이폰은 항상 그 화면을 순정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, 고작 바꿔봤자 배경화면 조금 바꿔가지고 약간 커스텀한 느낌을 내는 거,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아이폰이 단점으로 조금 보여졌는데,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용성이 좀 편하다, 이런 평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부러운 거는 부러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이폰을 사지 않았더라면 안드로이드 폰에서 어떤 것을 골랐을까, 좀 그런 비교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, 저는 웬만한 안드로이드 폰은 솔직히 그렇게 안 땡기는데, 그 노트 시리즈 있잖아요, 갤럭시 노트. 그거는 꼭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, 만약에 아이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폰을 아마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갤럭시 노트가 뭐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유명하기도 하죠. 네, 뭐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해봤는데, 그러면 아이폰을 누구에게 추천하면 괜찮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아이폰을 쓰고 있지 않지만 그 애플의 기기들, 뭐 맥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쓰고 계신다라고 한다면, 핸드폰을 뭐 안드로이드 쓰는 것보다 아이폰을 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애플 제품들을 모두 다 쓰고 아이폰까지 쓰게 되면 그 기기 간의 연동이 정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좋은 경험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다고 한 그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이폰 을 통해서 좀 즐기면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말하는 아이폰의 게임은 뭐 온라인 게임보다는 좀 콘솔 게임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. 전문적으로 아이폰 게임을 찍어내는 회사들, 좀 그런 게임을 하면 좀 더 재밌게, 좀 더 몰입감 있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사진을 좀 부담 없이 찍고 싶으신 분들. 아이폰 자체가 워낙 카메라 쪽이 되게 단순하고 그 다음에 고퀄리티로 나오다 보니까 평소에도 되게 편하고 빠르게 찍을 수가 있어요. 갤럭시나 다른 안드로이드 폰들도 뭐 어느 정도 괜찮게 되어 있긴 하지만 아이폰의 사용자 경험 자체가 되게
편리하다고 해야 될까요? 거기에다가 사진을 찍으면 그 정리까지 알아서 다 해주고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애플 기기로 다 연동을 시켜주다 보니까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아이폰이 모두에게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분명히 아이폰을 피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피하면 좀 좋으신 분들, 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. 먼저 이미 안드로이드를 엄청 잘 다루고 있으신 분들, 그 안드로이드만의 그런 기능들이 좀 있는 게 있잖아요. 아이폰에 없는 그런 기능들을 엄청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폰으로 오면 오히려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아이폰을 쓰시기보다는 안드로이드에서 남아서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안드로이드에만 있는 기능을 꼭 써야 되는 사람들,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삼성페이밖에 없기는 하는데 그 삼성페이 같은 그런 페이 기능들이 아이폰에는 없잖아요. 뭐 애플페이가 있긴 한데 그거는 해외에서만 쓸 수가 있고 뭐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페이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그 갤럭시에 있는 삼성페이, 아마 이거밖에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엄청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꼭 쓰고 싶다 좀 이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폰으로 만약에 넘어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 여운이 좀 남지 않을까,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 한 이 정도인데 제가 분명히 빼먹고 아니면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정보를 좀 받고 그다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댓글 읽어보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날씨도 좋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아이폰 10S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좀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항상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그다음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